왜 이렇게 늦어? 왜 이렇게 늦어, 금지? 왜 이렇게 늦어, 금지? 인사해주세요. 너 뭐 줄까? 이거 다. 아니 엄마 먹고 싶은 거 먹어. 나도 내가 풀게. 이거 맛있겠다. 이게 뭘까요? 어제 먹은 과일 같지 않아? 동파육이었어. 과일 뭐야? 동파육 보고 만들어 먹어야겠다. 맥너겟? 웬일이야? 이건 뭐지? 홍콩물에 설탕 해왔어. 무슨 맛일까? 엄마 무지 좋아하는 맛이야. 그래? 한번 가져와 볼까? 되게 맛있어. 이거 먼저 먹어봐. 이거 콩물이 아니고 두부 같아. 진영이네 갔을 때 먹어봤어. 그래? 팔더라. 맛있다. 맛있어. 여기 끝에 고기 있지. 고기랑 돼지고기 갈은 거 있거든? 그리고 이거야 이거. 내가 어제 동차에 사람들 넘어갔다고 한 거 이거 같은데. 되게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 든든하게 먹어놔. 왜? 택시 투어 하는 날인가? 이게 뭘까요? 알려? 1인당 3개 이상은 안 먹는 걸 권장한 거. 여기 꿀에 찍어 먹는 것 같고. 응? 알로에 같은 거 아니야? 알로에요. 선인장 같은데? 알로에. 선인장? 청경채 맛 나는 것 같아. 매력 있네. 좀 주시한 청경채 맛? 근데 맛있다. 좀 적응이 안 돼서 그렇지 맛은 있네. 솔티드 에그. 짠! 여러분, 호텔에서 미미크래커 그 배송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미미크래커 오픈런에 실패해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호텔에서 이거를 직접 주문을 해봤어요. 비교를 해봐드리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비교를 해봅시다. 이쪽이 나뜰리에 루터스고요. 이쪽이 미미크래커입니다. 나뜰리에 루터스부터 다시 먹어볼게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가 맛없는 게 뭐가 있겠니? 그건 그래. 아, 너무 맛있어. 얘가 쫀득 과자가 빠삭하고요. 누가가 좀 더 쫀득해요. 그리고 나는 나틀리 루토스가 더 덜 달다 그랬는데 얘가 왜 덜 달지? 이건 약간 그리고 누가에서 우유향 같은 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얘가 누가가 좀 더 달아요. 근데 대신 과자가 좀 더 담백한 느낌인 것 같아요. 과자가 좀 더 오븐에 구운 느낌이고 이건 약간 좀 더 버터리한 느낌. 둘 다 매력이 너무 다르다. 이거는 누가 크래커 하면 상상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맛이에요. 왜냐면 얘가 되게 쫀득하고요. 얘는 좀 상상할 수 없는 맛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둘 다 맛있어요. 그래서 라틀리에 루터스를 오픈런을 만약에 하신다면 미미크래커를 오픈런 같이 도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저희는 실패했지만 왜 실패했을까요? 측정을 못하겠어요. 둘 다 맛있어요. 미치겠는데? 하나만 더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근데 저는 둘 중에 하나만 먹어야 된다 그러면 나뜰리에 루터스. 미미크래커가 더 달아.
진짜 라떼리아 유토스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엄청 맛있어. 둘 다 맛있어 그냥. 바로 유명한 멋있다. 힘들어. 소세지 이거 근데 생마늘이랑 같이 먹어야 된다 그랬는데 생마늘을 안 주시네. 달다. 맛있다. 너도들이 이 스팸볶바에서 이 소세지를 꼭 먹어보라고 추천해줬거든. 정말 맛있다. 약간 소세지 느낌이라기보다 후랑크 같지 않아? 그 편의점 후랑크 갈비맛 소세지. 어, 숯불갈비 그거. 자, 엄마가 가져온 마늘 먹고. 맛있어? 훨씬 맛있어. 먹어봐. 한 번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마늘이 있어야 되네요. 엄마, 응? 서예 배우지 않았어? 글씨 잘 쓴다. 매운맛 먹을 거야? 원래 맛 먹을 거야? 매운? 난 매운 거. 나도. 짠! 당나귀 볶음밥. 이게 그렇게 맛있대. 먹어보자. 매운맛이에요. 매운맛이에요. 어때?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안 맵다. 안 맵는데? 아직은.
그치 매콤해 안 매워. 여기 안에 이제 밥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볶음밥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안에 베이컨 같은 것도 들은 것 같아. 밥이 후추 맛이 많이 나. 후추 맛이 많이 나고. 근데 전혀 막 어려운 맛 아니지? 달걀 볶음밥. 응, 어. 진짜 맛있다. 이거 안 매운 맛도 먹어볼래. 먹어본다고 또? 좀 그래? 똑같을 것 같아. 이 소스 뿌리냐 안 써야 되냐. 엄마 고수 넣을 거야? 고수 안 넣어? 고수. 아, 원. 어, 하나만 고수. 네. 우와, 아이스크림에 고수가 들어가. 맛있을 까? 그냥 맛있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고수 좋아하면. 기차 온다. 기차가 지나가요. 이 마을에 진짜 기차가 지나가. 우와. 신기하다. 땅콩 아이스크림 맛있어요. 무슨 맛이냐면 겉은 쫄깃하고요 속은 샤베트 아이스크림이에요. 근데 그때 오케이. 갈아주신 땅콩이 되게 독특해. 무슨 맛이야 고수는? 쌀국수 먹는 느낌. 쌀국수 먹는 느낌이지? 근데 고수 좋아하면 매력이 있겠다. 네. 그 건물에서 유명한 건물. 아, 어 예쁘다. 진짜 그 건물은 그 생각. 여러분 여기가 생가치로가 배경이 된 것 같다는 지우펀이라는 곳인데요. 지금 오르막길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와 엄마 예쁘다. 되게 잘 찍어. 분위기 있다. 얘는 들려오는 게 예쁘다. 분위기가 너무 따뜻해요. 우와. 와, 여러분 여기 보세요. 먹어보자 차. 이게 대만에서 제일 유명한 기본 우롱차란데요? 살짝 꽃향이 난다. 쿠키. 그냥 쿠키. 되게 쌉싸래. 이거 녹차 쿠키인가 봐. 그런가 봐. 여기가 지우펀이라는 곳인데 지우펀이 생가치로의 배경이 된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예쁜데 오늘 좀 비가 와서 여기 안개가 자욱하게 꺼가지고 경치가 엄청 좋진 않은데 그래도 예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티하우스가 제가 원래 예약을 했었어요. 예약을 했다가 두 번 취소를 당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있어가지고 들어온 건데 자리가 완전 좋은 곳이 있네요. 매일 굿. 우롱차가 맛있구나. 1, 2, 3, 4, 5, 6, 7, 8, 9, 10. 우리 어렸을 때 이거 했었는데 엄마 아빠랑 그치?
다도. 엄마 아빠 취미생활이었잖아. 주말마다인가 시간 날 때 우리 앉혀놓고 이거 했었어. 기억나지? 근데 우리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친 거다? 아니야, 그래도 아빠가 잘 가르쳐줬어. 다 알려줬어. 여기서 지금 영어로 알려주신 걸 다 아빠가 알려줬어. 옛날 초등학교 때는 예절 교육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배웠는데. 향이 너무 좋아. 비가 점점 많이 오네. 큰일이다. 저녁에 야시장 가야 되는데. 여기 보여드리려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세상.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거는 행복당. 우리 첫날 먹은 건데 말차 맛으로 시켜봤어. 맛있어. 여기는 거리가 되게 먹거리촌이에요. 여기서 그 메인거리에서 조금만 나오니까 구경할 것도 되게 많고 먹을 것도 되게 많다. 엄마 너무 재밌는데? 다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너무 신기해. 오카리나 나. 우와. 저희는 시내로 와가지고 라오어제 야시장이라는 곳에 왔어요. 라오어제 야시장. 여기서 맛있는 거 잔뜩 사가자. 이게 바로 미쉐린 빅크루망이 올라갔다는 후추빵입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강아지다. 아이고. 미미. 완전 맛있어. 뭐야. 이것도 빵이 진짜 담백하고 안에 고기가 후추향이 엄청 나는데 그냥 후추향 많이 나는 고기만두 같다. 맛있다. 구운 고기빵. 근데 너무 맛있어. 하나도 기름지지 않고 너무 맛있어요. 전 대만 음식이 저한테 되게 잘 맞나 봐요. 와 진짜 맛있다 엄마. 이거 먹어야죠. 이거 포장해 가자 집에. 아 버터. 2. 짠. 이거는 내가 잘 정확히 모르는데 파인애플 빵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이거 엄청 먹어보고 싶었거든. 맨날 눈이 커져 큰일 났어. 어떡해. 진짜 맛있어. 아 부드러워. 이게 무슨 맛이야? 근데 우리가 먹는 소보르 빵이 아니다. 소보르 빵이 아니고요. 크루아상 같은데 여기 겉에 이 소보르 뚜껑이 엄청 쿠키처럼 바삭하고 약간 대만식 소금빵 먹는 느낌 같기도 하고 되게 부드러워. 너무 부드럽다. 너무 맛있다. 어떡해. 너무 맛있어. 소세지. 정말 맛있는 거 많아. 차갑게 먹는 건가 봐. 먹어볼래?
아니 이거 먹어보려는데 저 고구마 빵? 아 어떡하냐? 이거 일단 먹어보고. 내가 먹어볼게. 오 감자떡 아니야? 이게 감자떡 같지? 진짜 맛있어. 시원해요. 감자떡은 아니고 타피오카 같아요. 하얀 거. 이거 좋다. 향후루. 어? 설탕이 엄청 두꺼워요. 나 이거 먹어보고 싶어. 유구. 혈액 대추. 응. 이게 뭔데? 스타프루즈. 스타프루즈. 이게 뭐지? 혈경 용과. 용과. 스타프루츠. 스타프루츠. 완. 상차배운. 맛있을까? 페미닛. 여러분, 이거 저희가 파파고를 돌려봤는데요. 제가 칠리 가루. 깨 칠리. 마라가루, 치즈, 레몬 소금. 하여튼 소금이에요, 두 개. 네, 감사합니다. 아까 앞에 있는 현지인 분들이 한 대로. 깨랑 이 레몬 소금을 뿌리셨어요. 이렇게 뿌리시더라고, 그치?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잠깐만, 치즈 한번 뿌려볼게. 치즈 뿌려봐야겠다. 고구마 맛이 난다. 이게 고구마 오사츠 맛. 맛있다. 근데 라오제 진짜 너무 넓어요, 여러분. 거의 아무리 지금 걸어도 끝이 안 나오고 거의 지금 이제 끝을 봤네. 떡빙수. 와 이거 보세요. 이거 너무 신기하지 엄마. 차가운 얼음 위에 뜨거운 떡이야. 먹어볼까? 응. 얼음부터 먹자. 와 시원하다. 깨. 이건 깨예요. 되게 잘 어울린다. 여기다가 이게 이 레몬 설탕 뿌려 먹는 거야. 아무것도 안 나. 와, 근데 떡이 맛있다. 뭐이고 엄마야. 너무 괜찮다. 난 이게 뭐니? 그래서 긴 머리가 좋아. 어디가 좋다는 말 도대체? 아우 이러고 돌아다녔어요. 너무 피곤하다. 저는 이제 집에 왔고요. 아니 숙소에 왔고요. 아니 오늘 그렇게 힘든 걸 안 했는데 원래 예스지 투어 그게 힘들다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박세다. 저 지금 졸리고 진짜 피곤해 죽겠거든요. 저희가 아까 야시장에서 사온 음식들도 있고 그걸 먹으려면 씻고 얼른 쉽시다. 그래도 오늘 정말로 기억에 많이 남는 날. 완전 그럴 것 같아. 그래도 하길 잘했어요. 이 예스지 투어를 원래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원래는 대만을 저 혼자 여행 오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왔으면 안 했을 텐데 엄마랑 같이 오게 돼서 겸사겸사 한 건데 하길 잘했어요. 아주 추억에 남을 것 같아. 그치? 비 와서 추억이 더 남을 것 같아.
얼른 씻어봅시다. 짠!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클렌징 라인이에요, 여러분. SRB 효소 세안제랑 SRB 클렌징 패드거든요. 아이고, 이걸로 빨리 씻어봅시다. 이거는 제가 마켓으로 가져왔고요. 제가 마켓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한 11월 달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근데 정말 좋아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요. 왜 우리가 쌀뜨물로 세수하면 되게 좋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그 쌀뜨물 성분인 미강 성분으로 만든 그 클렌징 제품들이고요. 이 효소 세안제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가루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루로. 손에 이렇게 탈탈 털어서 물에 개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녹여가지고 거품을 내서 쓸 수도 있고 조금 덜 녹여서 이렇게 각질 제거도 살짝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향에 맞게 세수할 때 저자극 각질 케어도 동시에 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물에 이렇게 섞이고 나면 약간 진짜 쌀뜨물처럼 뽀얗게 돼가지고 향도 약간 쌀뜨물 같은 향? 그런 제품이고 이 클렌징 패드도 진짜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이 클렌징 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엄마하고 사촌동생한테 이거를 줬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가 줬죠? 줬죠? 제가 줬잖아요, 엄마? 응, 응. 그래서 많이 썼어. 근데 제가 말하기 전에 엄마랑 사촌동생 이거 먼저 너무 좋더라 이렇게 말해줬던 제품이거든요? 와, 시원하다. 근데 진짜 잘 줘. 한 장 줄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한 장으로 클렌징을 하는데 이게 양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쪽은 엠보로 되어 있고 한쪽은 매끈한 쪽으로 되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엠보 있는 쪽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싹 지워주고 그 다음 뒤집어서 이렇게 정리해주는 느낌으로. 이거 한 장으로도 되게 촉촉하고 충분한 느낌이어가지고 그렇다고 또 자극적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엄마 같은 경우는 두 장 쓰신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이게 또 패드가 100% 생분해 인증 비건 원단이라 그러더라고요. 꾸준히 써본 결과 약간 피부결이 좀 부드러워진 게 있어요. 피부 부드러워진 게 있고 특히 이 세안제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거 세수를 하고 난 직후가 되면 좀 약간 막 뻑뻑한 느낌이 아니고 좀 촉촉한 느낌이 들어요. 당기지 않아요. 계속 삭혀서 얘기하세요. 크게 말씀하세요. 당기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바로 그런 느낌. 그래서 이번 마켓 구성은 이러고요. 일단 이걸로 효소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맛있는 거 야식 마저 먹고 이따가 또 이걸로 효소 세안팩도 해볼게요. 그렇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보자, 엄마. 내일은 또 아주 고민이 있는데요. 단수이라는 지역을 가려고 그랬어요, 원래. 살짝 계획이 애매해진 게 첫째 날, 둘째 날 비가 안 왔잖아요. 근데 지금 셋째 날, 넷째 날 비가 온다고 지금 일기예보가 다 떴는데 셋째 날, 넷째 날이 좀 약간 활동적인 계획을 짰단 말이죠. 내일 또 단수이 가야 되는데 또 비 오면... 하지만 단수이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대만 대왕 카스테라를 먹어야 돼서. 일단 아까 사온 거랑 과일이랑 좀 먹자, 엄마. 이거 진짜 살면서 처음 먹어봐. 이거 진짜 처음 먹어봐요. 뚱이 같아. 뚱이가 피노키오 된 거 같지 않아? 먹어볼게.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 무슨 맛이지 이게? 물 많은 자두맛?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아, 식감이 좀 쫄깃하지 않아? 석가모니. 이게 석가모니라고 하셨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무슨 맛이냐면 모르겠다. 먹어본 맛인데. 새콤한 홍시? 이 고구마 빵 진짜 너무 맛있어요. 오사츠 맛이야, 오사츠 맛. 맛있어. 속에는 아무것도 안 된 찹쌀도 나. 팩 가자. 내가 팩 해줄게. 보세요. 이걸 전 어떻게 쓰냐면요. 이거를 손에 이 정도 개어요. 저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개어서 써도 되고, 여러분, 뿌얘지죠? 저는 이렇게 그냥 대충 해서, 그럼 여기 약간 알갱이 돼 있거든요? 이거를, 요 그대로 얼굴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각질 제거를 하고 수도 있고 각질 제거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고. 살짝 촉촉해요. 뭔가 미끌미끌하다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세수를 덜 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너무 촉촉하니까? 매듭맨듬. 매듭맨듬? 그래서 이거는 팩을 해봅시다. 이렇게 살짝 개어서 물을 살짝 넣고 거품을 내는 거예요. 저는 요것도 챙겨왔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풍부한 거품이 생기거든요. 이걸 이제 얼굴에 얹어서 팩을 하는 거죠. 손님. 좋네. 얌전히 계세요. 네. 서비스 좋으시네요. 간식은 없나요? 없어요. 서비스가 별로네요. 아이고. 이건 서비스 눈에 들어간 거. 뭔가 이게 뽀글뽀글 터지면서 세수가 저절로 되는 느낌 들지 않니? 약간 탄산수로 세수한 느낌이야. 뽀글뽀글뽀글뽀글 소리 나죠. 눈대 해줄까요? 아니요,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는 서비스가 좋아서 눈썹까지 다 해줘. 이대로 잠들 것 같아. 기분 좋아. 대박. 엄마 세수해. 완전 뽀송해. 아 좋다. 좋다 이거. 이거 놔둬줘. 그래. 나도 사줘. 왜 안 터지지? 오징어 연어 초밥. 영어로 써야 돼? 응. 이게 뭐지? 이거 뭐야? 단가 금액. 이거 수량. 수량? 냄비 우동 하나 시키자. 우동. 간단하네. 일단 이렇게만 시켜도 될 것 같아. 먹고 배고프면 옆집 가서 또 먹지 뭐. 여기 선미식당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카페 사장님이 갑자기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따뜻한 거부터 먹어볼까? 엄마 먼저 먹어볼래? 엄마 먼저 먹어. 맛있어. 생각보다 양이 많지 않아. 오징어 되게 신신하고 촉촉해요. 밥이
생각보다 단단하고 차가운데 생각보다 달아 밥이, 그치? 내가 이거 먹어볼게. 내가 옛날에 그 나토 채널 유튜브 초창기 때 이게 너무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만들어 먹은 적 있어. 먹어볼게. 엄청 가요. 이건 무지 커. 국물이 먹고 싶어서 숯집 냄비 우동. 막 의외로 막 엄청 특별한 맛은 아니고 연어 초밥 맛인데? 그냥 맛있는 연어 초밥 맛? 근데 이 소스가 맛있어. 근데 나 이거 혼자 8개도 먹겠다. 근데 엄청 신선해. 응, 신선해. 이거는 냄비 우동, 저희 좀 국물이 먹고 싶어서 시켰고요. 그냥 우동 맛이야, 맛있는 우동 맛. 이거 반 잘라 먹자, 우리. 내가 이거 반 먹고 줄게. 맛은 있다. 우리 큰일이에요. 제가 이거 다 대왕 카스테라 먹고 싶어서 단둘이 여행을 계획한 거거든요, 엄마? 근데 비가 오네. 왜냐면 이 단둘이 지금 여행이 다 야외 여행이거든? 원래 돌아다니면서 산책하면서 여기저기 구경하고 배 타고 파리라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대왕 오징어도 먹고 거기서 노을 보고 이래야 하는 컨셉이었어. 근데 비가 와서 아무것도 못하겠네. 기껏 여기까지 택시 타고 왔는데. 하나만 더 줘봐. 맛은 있네요. 근데 한국에서 먹는 맛이랑 엄청 차이가 나는 것 같진 또 않기도 하고. 순무가 내가 비 온다고 하니까 여기 좋은 카페 검색해서 알아봐 줬거든? 그 카페 가서 좀 쉬자. 원래 여기 할 거 많은데 배도 타고 자전거도 탈 수 있었어. 그래? 응. 어떻게 된 거야, 날씨요 좀. 어쩌지 마. 비가 안 올 거야. 너무 겁만 했나 봐. 오, 앞에 바다를 보세요. 바다입니다. 어때요? 여기서 이제 노을을 보는 곳이거든. 우리 아무것도 못하겠다. 날씨 좋았으면 더 예뻤겠다. 아니, 지금도 예쁘다. 그래, 예뻐. 맞아. 오, 예쁘다. 가자. 투. 투.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와, 엄마 이거 봐. 예쁘다. 그치? 와, 우리 이 뷰 보고 앉을 수 있어. I'm all the time here. 아, 오케이, thank you. 와, 좋다, 엄마, 여기. 눈치 있다, 눈치. 오. 아, 나왔어요. 엄마는 카페 라떼, 저는 망고 모시기. 와, 근데 여기 원래 날이 좋으면 진짜 웨이팅 많고 그렇대요. 근데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자리에, 뷰도 너무 좋고, 너무 예뻐요.
기분 너무 좋아요. 되게 여유롭고 여행 온 것 같아 이제. 잘 먹겠습니다. 와, 와 완전 망고야. 맛있다. 모두 카페인 좀 먹어봐. 카페인 섭취 좀 해보겠습니다. 아, 좋아. 설탕 필요 없지? 응. 우리 대만 언니. 와서 이런 여유로운 카페 처음이야. 맞아. 자리 없어서 안 찍어도 됐는데. 그래서 더 좋다. 오예. 비 오길 잘했네. 비 안 왔으면 여기 올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야. 아니 승무는 어떻게 검색을 했대 이런 데를? 그치. 이집트리. 스트로베리. 원래 저 배를 타고 파리라는 곳에 가는 거야 원래. 그래서 파리라는 곳에 가면 대왕 오징어 튀김이 있고 자전거도 타고 되게 한강처럼 되게 예쁜데. 그래 대왕 오징어 어제 거기도 있었어. 그래 여기 게 완전이니까. 우와. 여기 달랑달랑 매달려 있어요. 애프터눈 티 세트래요. 자세히 보시면 사태 있고 감자튀김 같은 거 있고. 어 좋다 엄마. 자 꼬치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보니까 발리 음식 전문점이더라고요. 모르고 들어왔어. 모르고 들어왔어. 맛있어. 치즈 소스다. 아 이거 감자튀김 찍어 먹는 건가 봐요. 대만에서 이런 여유를 누려본 게 처음이라 가지고 되게 좋아요 지금. 그치? 맛있어. 방금 튀겨져서 너무 맛있다. 이거는 뭐지? 이것도 닭고기 아닐까? 응? 뭐야? 바나나. 응? 여러분, 저희는 마사지 받으러 왔습니다. 춤추세요. 야호. 아, 뭐 하냐면 뭐 할지 막 고민을 하다가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날씨가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할 게 너무 없어서 마사지를 열심히 서치해서 여기가 또 후기가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내가 방콕 마사지랑 비교를 해볼게. 5일 전신 마사지로 예약했습니다. 很上吗？不，따뜻하다. <따뜻하다. 웃음> 별걸 다 해봤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심한데 마라호거 맛집에 왔는데 지금 시간이 6시 30분인데 9시 30분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어떡해요? 아 큰일 났네. 야츠 배고파. 보고 싶나 봐. 다른 지점에 와서 성공했는데 여기 좀 맛이 다르다고 하는데 일단 먹어볼게요. 여기서 먹고 싶은 거 가져가는 건가 봐. 어 저번에 갔을 때보다 더 양이 많다. 그치? 면사리도 종류 많아요. 도장면도 있다. 이거 맛있겠다. 하나만? 엄마 먹고 싶은 거 다 해.
아, 팽이버섯. 어, 이런 것도 있네요. 우와. 오늘은 한국어 써있다. 술인가? 이거 제가 일본에서 좋아하는 밀키스 같은 것 같은데? 음료수 종류도 엄청 많네요. 고기 좋아 보인다. 이거 확실히 마라 맛 나서. 마라 맛 많이 나? 하고 먹는 느낌이야. 그래? 빨갛어. 내 눈썹 다 지워졌다. 확실히 마라 맛 나니까 하고 먹는 느낌이다. 맛있는데? 여기 원래 심원점, 마라버거 심원점에 갔는데 웨이팅이 9시 30분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한코점이라는 곳으로 왔어요. 여기는 다행히도 웨이팅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살이 꽉 차고 있어, 엄마. 맛있어, 이거. 두부. 이거 두부 많이 가져올까? 이긴인가? 와, 맛있다. 맵다. 매워서 좋다. 고기 더 시키자, 엄마. 더 시켜야 돼, 가져와야 돼? 시켜야 돼. 엄마 핸드폰 줘봐. 여기는 이 QR 코드로 시키는 거예요. 해산물도 좀 시켜볼까? 많이 시키겠어요. 와,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블루베리, 망고와 라즈베리, 라즈베리 스트로베리, 럼 레이즌. 우와, 진짜 많다. 초콜릿 카라멜 브라우니, 스트로베리, 피스타치오 크림, 밤 타르트, 마카롱 딸기 라즈베리, 마카다미아 너츠, 망고 소르베, 마카다미아 소르베 가나슈, 커피, 그린티, 스트로베리 치즈케이크, 바닐라. 우와. 이거 맛있어, 엄마. 이거 호두야. 어, 이런 맛이 아닌데 원래. 뭐 어쨌든 맛있다. 근데 아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단수위에서 이거 맛 설명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한국에서 먹는 맛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 좀 더 부드러운 것 같기도 하고. 맛있어! 아, 오늘 단수위 아쉬웠는데, 뭐 갔는데 비 와서. 덕분에 그래도 좋은 카페도 갖고 마사지도 하고 좋았어. 맞아. 기분이 이상하다. 하루가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어. 아니, 준영이랑 일본 여행 갔을 때도 그랬거든? 이상하게 오빠랑 왔을 때보다 엄마랑 준영이랑 왔을 때가 더 시간이 빨리 갔다. 엄마, 나 체크할 거 하나만. 미니니까 두 개 다. 지금 숙소에서 먹는 야식이 제일 맛있어. 냉장고에 펼쳐놓지 요거트 갖다 주면 안 돼? 고마워. 왜? 데리고 왔으니까 심부름은 다 해요. 내가 다 심부름 했잖아, 어딨고. 이것도? 이거 보세요. 편의점에서 사왔거든요.
패션 후르츠 요거트래요. 이걸 열면 오 노란색이에요. 씨가 들었어. 씨도 들었어. 응? 그 버블티에 들어가는 펄 같은 것도 들었어. 코코넛 펄 같은 거요. 알로에인가? 아니 안 달아요. 아 그거 보여드리자. 저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랑 자랑. 저희가 대만 여행 지원금 당첨됐잖아요. 근데 그게 아이패스 카드로 받았는데 아이패스 카드가 쓸 수 있는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편의점하고 스타벅스 정도에서만 쓸 수 있대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그 많은 돈을 쓰긴 좀 어려우니까 스타벅스 가서 굿즈를 좀 샀어요. 짠. 이게 이번에 대만 발렌타인데이 굿즈라나 봐요. 엄마도? 엄마 시장 가방 캔. 이거 어디다 메고 다닐라고? 핸드폰 놓고 돈 조금 넣고 갖고 다니. 엄마 이거 하나 먹어볼래? 오가게 엄마 스타일이야? 미미. 진짜? 응. 대만 푸딩은 이걸로 안 되네요. 간장 후라이드 양념. 간장 같지 않은데 저는? 어 이것도 맛있어 그래서 드세요. 아 저걸 먼저 먹어야 되는데. 맛있다. 자 이거는 가빈병과 누가크래커고요. 여기에 딸기 맛하고 커피 맛 들었고. 녹차맛, 그리고 라틀리에 누가 크래커, 그리고 이거는 엄마가 편의점에서 골랐는데 원 플러스 원이라서 함께 먹게 된 땅콩. 그리고 이게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져와, 이것도 사와봤고 약간 홈런볼 고급 버전 맛이래요. 이것도 아마 같은 브랜드인 것 같죠? 그리고 이거 신라면 볶음면 치즈맛. 이게 제가 옛날에 인스타에서 봤을 때 진짜 먹고 싶었는데 한국엔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감자과자라는데 이거 도님 안주로 좋을 것 같아요. 도님이 이런 거 좋아하시기 때문에 샀고 미미크래커랑 썬메리 퐁리수 그리고 이거는 스타벅스 굿즈예요. 이거 보여드렸던 것 같기도 하다. 아 영양제 먹기 싫은데 먹어야 돼. 선생님 지금 영양 부족이야. 일단 이거부터 먹어봐. 이거야? 왜? 이거랑 이게 라틀리에 누가 크래커고 이게 미미 크래커거든? 비교해봐. 이게 진짜 충격적으로 맛있어. 그럼 이거부터 먹어야 되는 거네. 그래, 뭐부터 먹을래? 이거 완전 오빠 스타일일 것 같아. 어? 이게 다르다. 이 양이 달라. 누가도 달라. 이 양이 달라? 응. 훨씬 많이 들었어요.
크래커가 엄청 맛있었는데 안에 들은 이거 맛이 잘 안 나. 누가 맛이? 응. 응. 맞아, 이게 약간 누가가 담백한 스타일이래. 오랜만에 있잖아. 응. 하루지. 이게 향이 더 달콤한 향이야. 그리고 이건 약간 버터 향. 난 이게 더 좋은데? 응? 엄마도 이게 더 좋댔어. 이게 향이 더 달콤해서 그런 거지. 나는 여기가 더 좋은데. 너무 크래커 같아. 응? 이 대만은 영수 중에 다 대만 복권이래. 그래서 매달 25일에 추첨하거든? 우리 당첨되면. 당첨되지 어떻게 하나? QR코드로 볼 수 있어. 세계 국가의 홈런볼을 모두 먹어봅니다. 그러게요. 초코가 넘치네. 완전 달라. 향이 특이하다. 와, 일본 홈런볼은 이 퍼프가 더 부드럽고 얘는 더 바삭해요. 더 바삭해. 근데 홍콩한 향이 나. 초코가 되게 쎄. 초코가 많이 들었어.